안녕하십니까. 박인기 교수가 이끄는 김천학 컬러키움 그 제14차 발표회가 지난 9월 26일 김천대학교 하버드홀에서 열렸습니다. 거기에서 뭐 발표회가 끝나고 난 뒤에 뒷담화로 오가는 얘기가 김천 그 미술관이 좀 거기에 원래 그 도서관 건물이라서 좀 구조가 좀 그하고 좀 찾아가기가 좀 힘들다 막 그런 얘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모처럼 돈을 많이 들여서 지은 박물관이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되느냐 이건 전문가가 관장을 뽑을 때도 전문가를 뽑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야기들하고 평소에 또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오늘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현재 그 김천 직지사에서 주풍정 올라가다 보면은 황학 예술 체험촌이 있습니다. 거기에 아마 김천해청 본부도 거기에 있죠. 그래서 제가 거기에 볼일 보러 갔다가 그 밀립 김상훈 박사 기념관도 한번 둘러보고 그게 관계되는 분들하고 얘기 나누는데 그분 말씀이 김천의 그 바이올린 그 만드는 거장 진창현 씨 배신의 분입니다. 지금 현재 그 관문국의 그 이야기 나라에 지금 전시를 하고 있죠. 그 다음에 우리 지방 출신은 아니지만 홍태규라는 유명한 사진작가가 있습니다. 이 사진작가의 작품하고 그 다음에 김천 그 성여고 출신 김천이 낳은 자랑스러운 그 조각가 박옥순 씨 그 다음에 정말 그 회화의 초곡 아마 초곡 출신이죠 하방영 작가의 작품이 지금 김천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. 보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그 부산일보 사당에 있던 밀립 김상훈 그 박사의 그 유품이나 뭐 이런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그 기념관 형식으로 지금 화학예술체험촌에 있죠. 그래서 김천 시내 그 폐교가 된 그 학교들이 들어 있습니다. 초등학교도 있고 거리가 적당한 곳에 이 바이올린 명장 진창현 씨 사진에 홍태규 씨 조각에 박옥준 씨 그 다음에 회화에 하반영 씨 마을로서 여기에 그 언론인이고 또 뭐 시조 시인 김상훈 박사의 이 다섯 분의 어떤 상설 기념관을 그 한 자리에 모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큰 그 전시관을 하나 만들어서 김천에 아마 새로운 종합 전시관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 한번 그 김천 그 예술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또 현재 기증하신 분들의 그 유품이나 이런 작품들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 사진작가 홍태규 씨의 작품 같은 경우는 뭐 한번 들어가 보니까 바닥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발에 밟힐 그런 정도입니다. 그래서 김천시에서 이미 기증을 받았으면은 이 유족들이나 혹은 그 작가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우리 후손들이 관리를 제일 잘 해줘야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뭐 언젠가는 결국 그 예술은 뭐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? 그래서 좀 여유가 되면은 종합 전시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그 다섯 분의 그 전시를 한꺼번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상설 전시관을 만들고 또 하나는 이제 기획 전시할 수 있도록 큰 전시관 하나 만들면은 아마 초등학교 공간 같으면 충분하게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. 하여튼 그 김천이 다른 어떤 지방보다도 뭐 예향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김천 사람들 정말 예술 수준이 상당히 높구나 또 김천 시민들 뿐만 아니고 김천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이런 김천의 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런 종합 전시관 같은 것을 한번 구상을 해가지고 언젠가 좀 이렇게 여력이 되면 하나 건립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.